지금부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데이터베이스 1 수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20분밖에 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1 수업을 먼저 보시고 1위로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이 급하시거나 또는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건 간에 어떤 거라도 한번 써보셨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세상에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프형 데이터베이스, 문서형, 객체형, 계층형, 키밸류형 등등등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bengines.com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1, 2, 3, 4 등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1970년 IBM의 연구원이었던 에드거 프랭크 커드 박사님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창시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은 표예요. 저는 인류가 만든 수많은 정보 시각화 도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 두 가지를 꼽아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X,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좌표평면,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떤 정보건 간에 X, Y 혹은 열과 행의 틀에 따라서 정보를 정리정돈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2차원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보를 쉬우면서도 심도 있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1차원은 너무 단순하고 3차원부터는 너무 복잡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이 표라고 하는 위대한 성취를 기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일단 표로 표현하기만 하면 정보를 매우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표를 기계화시키면 기계가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표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정보기술의 위대한 성취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오라클에 대한 탐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오라클의 모든 기능을 소개해드리진 않습니다. 1979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리를 지켜온 오라클은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살펴보는 것은 좋은 방법도 아니고 좋은 생각도 아니겠죠? 그래서 목적은 오라클의 핵을 찾는 것입니다. 핵은 작고 단순합니다. 동시에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력의 이끌림을 중심으로 먼지 같은 기능들이 천천히 천천히 뭉쳐서 현재 거대한 오라클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라클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오라클을 학습하는 것이 저는 건전한 학습 방법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라클의 핵을 만나러 떠나봅시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